개쩌는 겁니다. 왜 다른 회사들은 이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 보통 이 마우스 같은 데는 공부 많이 하잖아요. 이거 웹캠에다가 넣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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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눈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컴퓨터 앞에서 눈쟁이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웹캠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웹캠을 소개해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웹캠을 소개를 하냐면 제가 방송 세팅을 하러 다니고 저 같은 경우도 방송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웹캠 여러 개를 전부 다 사용을 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며 웹캠의 기본적인 문제점은 카메라에 비해서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이런 부분에서 세팅하는 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세팅도 하고 조금 더 좋은 화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일반적인 미러리스의 엘가토의 캠링크 4K 캡처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카메라하고 렌즈를 맞추는 데만 100만 원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방송을 뭐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하더라도 아니 카메라에 무슨 이렇게까지 많이 들여야 되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이 되죠. 근데 이런 카메라만큼 세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웹캠이 출시가 됐는데 바로 엘가토의 페이스캠입니다. 뭐 제품의 기본 구성 자체는 별거 없습니다. 제품이랑 USB 케이블 끝입니다. 웹캠 중에서도 케이블이 아예 본체 일체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뭐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했을 때 유지 보수가 힘든 제품들이 있는데 케이블이 USB-C 타입 분리형으로 돼 있어서 케이블이 만일에 단선이 나거나 하더라도 다른 USB-C 타입 케이블만 구매를 하셔도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캠에서 중요한 부분이 기본적인 스펙들 조금 알려드리면 해상도는 Full HD까지 세팅이 가능하고 60프레임까지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게 세팅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화각이 조금 특이한데 보통 웹캠들 같은 경우는 26.7mm 화각을 사용을 하거나 아예 엄청나게 와이드한 화각을 지원을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통 카메라에서 많이 쓰는 24mm 화각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웹캠들에 비해서 살짝 와이드한 화각을 가지고 있고 조리개는 F2.4 고정 조리개입니다. 그리고 소니의 스타비스 시모스 센서에 엘가토의 프라임 렌즈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센서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하는 자세한 스펙에 관한 내용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갔다 정도로만 아시면 되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화질이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죠. 설치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USB 연결하고 카메라 허브라는 프로그램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카메라 허브를 켜시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지금은 제가 OBS에서 녹화를 따고 있어가지고 안 뜨네요. 이걸 그냥 이렇게 닫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닫고 사용을 하실 거예요. 이 카메라 허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릴게. 엘가토 측에서는 여기 들어가 있는 프로세서가 정말 좋아가지고 로우 이미지를 받을 수 있게 미압축 영상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OBS에서 비디오 형식에는 UIVY 이게 제가 알기로는 422이거든요. RGB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우 이미지를 받는데 압축 포맷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OBS에서는 RGB로 아예 무압축으로 받는 건 아니고 422 크로마 서브 샘플링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도 다른 웹캠들처럼 아예 압축 포맷으로 뭐 MJPG라든지 막 이런 걸로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점으로는 레이턴시가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낮게 나오고 CPU 먹는 게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적어요. 물론 요즘 웬만한 컴퓨터를 사용을 했을 때는 그 웹캠 자원 소모 가지고는 뭐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CPU 먹는 거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데 솔직히 말해서 이 웹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카메라 허브 이거를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제 뭐 카메라 장비를 선택을 할 수 있고 뒤에 확대 축소 뭐 이거는 그냥 다 가능한 기능입니다. 왜냐면 뭐 디지털 확대 축소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뭐 특별할 거 없는 기능이지만 일단 화각 조절이 되기는 하고요. 대비 조절이랑 채도 조절, 선명도 조절도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근데 2나 1 정도 쓰는 게 제일 무난하더라고요. 이 밑에가 진짜 대박인데 노출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자동을 키시면 근데 셔터 스피드가 지금 60프레임 세팅이 됐을 때는 60분의 1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가 60분의 1에서 안 바뀌어요. 다른 걸 뭐 밝기를 조절하고 해도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를 진짜 이건 좀 칠 줄 아시는 분이 기본 세팅을 좀 잡아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ISO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출 값을. 나 이거 확인할 수 있는 웹캠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측광을 중앙 가중이랑 평균 둘 중에 하나를 세팅을 할 수 있고, 중앙 가중을 하면 기본적으로 얼굴의 기준으로 노출 값을 맞추기 때문에 센터에 대부분 얼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무난무난합니다. 노출 보상 같은 경우도 조절을 해서 지금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자동 노출 값도 좀 어둡게 세팅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밝게 세팅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웹캠에 제로로 기본으로 했을 때는 살짝 좀 밝게 잡히는 느낌이라 마이너스 0.6 이 정도로 세팅을 하면 자동 세팅에서도 조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적당히 꽤나 잘 잡아주더라고요. 물론 수동 세팅도 가능합니다. 수동 세팅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셔터 스피드를 60분의 1 이렇게는 세팅이 안 돼요. 32분의 1, 64분의 1, 125분의 1, 255 등등등등등 해서 만분의 1 초까지 셔터 스피드를 세팅을 할 수 있고, 보통 방송을 하시는 분이라면 64분의 1 이걸로 아마 세팅을 하실 겁니다. 아무튼 거기서 이제 ISO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노출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별거 아닐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카메라처럼 표기를 해주는 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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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습니다. 다른 것들은 보통 약간 단독으로 쓰는 수치같이 막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놔가지고 화면을 보면서 셔터 스피드나 이런 걸 대충 때려 맞춰야 되는데, 이건 정확하게 수치로 제공을 해주니까 아 이만큼 수치가 들어갔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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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조절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솔직히 오토 화이트 밸런스가 잘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동으로 화이트 밸런스 잡은 것도 몇 켈빈으로 잡았는지 이렇게 표기를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수동으로 세팅할 때도 내가 대충 이 정도 근처 값에서 세팅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딱 알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프로세싱 부분에서 이제 노이즈 제거 프로세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조명이 지금 있는 상태예요. 조명이 있는 상태에서 노이즈 제거를 끄시면 화질 차이가 나긴 합니다. 노이즈 제거를 끼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선명하지만 노이즈 살짝 살짝 자글거리는 게 조금 더 잡힌다고 보시면 되고, 노이즈 제거를 키면 살짝 스무딩한 효과가 생기죠. 근데 여러분 웹캠 다른 것도 세팅을 이렇게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다른 웹캠들을 썼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 세팅 값이 저장이 안 됩니다. 뭐 어떨 때는 저장이 되고 어떨 때는 저장이 안 돼요. 뭐 컴퓨터 껐다 키면은 뭐 세팅값이 날아가고 뭐 이런 경우가 진짜 비일비재한데, 엘가토의 페이스캠에 진짜 개쩌는 게 뭐냐면 이 웹캠에 플래시 메모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걸 누르면 카메라 허브 프리셋 같은데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웹캠 자체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쩌는 게 뭐냐면 전원이 연결되는 동안만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전원이 빠졌다가 연결이 되더라도 세팅값 저장된 게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개쩌는 겁니다. 왜 다른 회사들은 이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 보통 이 마우스 같은 데는 플래시 메모리 같은 거 해가지고 본인 프리셋 DPI나 막 이런 거 세팅 저장한다는 거 막 홍보 많이 하잖아요. 이거 웹캠 에다가 넣었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세팅값도 딱 저장이 되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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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게 달려 있으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발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웹캠 안에는 히트싱크가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오랫동안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웹캠에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 웹캠을 쓰면은 아무리 좋은 웹캠을 사용을 하셔도 아웃포커싱 하는 느낌을 내기 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데 바로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를 이용을 하면은 백그라운드에 블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브로드캐스트를 깔고 여기 이제 카메라에서 엘가토 페이스캠을 등록한 뒤에 배경 그리게 뭐 배경 교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켠 다음에 이거를 오히려 높이면은 단점이 부각이 되거든요. 이게 뎁스를 넣는 게 아니고 윤광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제대로 안 따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소로도 킨 거랑 끈 거랑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쓰면은 적당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아웃포커싱 넣는 느낌으로 가성비 아웃포커싱. 여기까지 대부분 장점 얘기만 지금 계속 해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는 초점이 AF, 그러니까 오토포커스가 지원이 안 되고 액션캠 같은 고정초점 카메라입니다. 30에서 120cm 사이가 이제 고정초점으로 맞춰지는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웹캠용으로 사용하면은 솔직히 크게 불편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프로세서도 막 좋은 거 달아놨다고 하고 막 그렇다면은 AF 기술을 조금 발전을 시켜가지고 좋은 AF 기술을 탑재를 시킨다면은 아무래도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카메라 허브 여기서 노출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은 정말 정말 좋아요. 근데 자동을 세팅을 했을 때 이렇게 셔터 스피드하고 ISO 둘 중에 하나만 고정을 해서 사용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떼어지면 A모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오토, 노출 보상 세팅만 하고 나머지를 전부 오토로 두는 거라서 제가 원하는 셔터 스피드나 ISO 세팅이 불가능해요. 셔터 스피드를 60분의 1로 고정을 두고 나머지 뭐 ISO만 자동으로 하는 모드를 하든지 아니면 ISO를 고정을 하고 셔터 스피드를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세팅을 하든지 막 그런 식으로 카메라처럼 세팅의 유연성을 조금 더 더할 수 있는 그걸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소프트웨어로 패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말했듯이 노이즈 제거 필터 이 강도만 조금 설정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부분은 하드웨어적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버전 나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패치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능을 더 추가를 해주셨으면 마지막으로 이건 아쉬운 부분은 아니고 웹캠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 이 친구한테는 내장 마이크가 안 달려있어요. 웹캠의 내장 마이크들이 달려있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스트리머들 중에서 웹캠에 마이크 달려있는 걸 쓰는 걸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애초에 웹캠이 있는 위치 자체가 굉장히 좀 거리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아무리 좋은 걸 달아봤자 수음 퀄리티가 그렇게 뭐 방송용으로 쓸 만큼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달려있는 걸 오히려 여기서 가격 깎고 다른 데서 조금 더 부가를 시켜줬으면 마이크 없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화상회의용으로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격입니다. 국내 출시 가격이 279,000원이에요. 그래서 굳이?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친구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친구 가격은 기능에 비해서는 충분히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다른 웹캠 중에서는 이 정도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는 웹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충분히 추천까지도 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다른 스트리머분들이 미러리스나 이런 게 아니고 웹캠으로 세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면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엘가토 페이스캠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 웹캠이 4K 버전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4K 버전에 AF 지원되고 센서 사이즈를 좀 더 키우든지 하는 약간 미러리스 그딴 거 갈 필요도 없다. 이 엘가토 웹캠 하나로 다 끝낸다. 그거 하면 솔직히 진짜 홍보 오지게 때릴 자신이 있습니다.